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해서 교실과 학교와 이런 데를 앞으로 바꿀 것이냐, 그 미래의 교실은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이야. 공간이야. 교실은 이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오프라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돼도 한번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너네 캠퍼스 와서 만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아니, 커피숍에서 만나. 이게 또 있는 거지. 그러나 대다수의 시간에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자. 그런데 강의는 대체가 안 돼요. 강의를 동영상으로 하려면 교실에 와야 돼. 저는 그걸 푸는 거예요. 저걸 보는 것이 충분히 교실에 본 것보다 낫다.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가 더 집중된다.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는 뭐가 변한 거냐? 이게 성경 역사를 보면 5,800년 동안 칠판 없었어요. 이 무슨 뭐저 뉴턴 시대에도 칠판이 없었어요. 케임브리지에. 그 어떻게 수업했냐? 뭐 종이 놓고 책은 있었으니까 몇개 읽어보고 책이 또 얼마나 비쌌습니까? 이 프린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칠판이 2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 교회는 사실 칠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요게 멀티미디어 교실이라고 그래서 프로젝터니 뭐 스마트 칠판이 전자교탁 요게 한 2,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프로젝터가 대중화돼서 가격이 싸진 게 지금 최근에 얼마예요. 예, 그래서 비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가 2010년에 나오면서 갑자기 유튜브 강의가 교실 가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불과 10년 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뭐 네트워크비를 내니 안 내니 해가지고 동영상 프리 이거 얼마 안된 거예요. 다 동영상 보려면 부담스러워요. 예, 인터넷 되는 데 가서 봐자. 이거 통신료가 비싸.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나온 거는 이 선생님 만나려면 여기 갔어야 됐는데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들 만나는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거기에 모여자. 우리끼리. 교실. 교실에 강의와 학생들 만남 공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클래스메이트가 중요하다. 선생님은 리더예요. 자, 그거 강의했어. 들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야, 우리끼리 공부해서 좀 토의 좀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면, 뭐, 알쏭달쏭한 얘기하면 본인들이 마음속으로 그거를 프랙티스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스마트 강의라고 하는 이그 새로운 방식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강의 장치 방식을 하면은 학교가 변한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 근데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든 거냐? 나는 이 방송국에서 다 하던 사람이야. TV조선도 저걸 쓰고, MBC도 쓰고, KBS도 다 하고, 핵심인 사람들이 어떻게 방송하는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의 그 스위치 믹서 기술을 여기 넣은 거예요. 넣고 나서 코로나가 오면서,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바꾸려니까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세상에서 제일 그 쉽다는 그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을 넣고 기타 기술들을 넣어서 여기서 이 아까 얘기한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스튜디오가 우리는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멋진 스튜디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다가 아 나는 저 뒤에다가 그림을 하나 바꿀 거야.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그림에다가 뭐 이런 걸 집어넣었다. 바닥이 변하는 게 다. 이런 걸 마음대로 변하게 하고. 저 뒤에다가 만약에 저 그 공간을 뭐 무슨 저 홍콩으로 하자. 홍콩 같은 야경이 나오고. 이거를 아주 쉽게 그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스튜디오를 제작하고 책상을 바꾸고 하는 걸 다, 저거 나도 하겠는데. 이렇게 된다. 그림이,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세례 그러면 한천개 나와요. 멋있는 세례가 천지창조가 뭐촥 나와요. 아 그거 뭐 교회에서 뭐 저작권 요구하는 데도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그 그림이 완전 미켈란젤로 때서부터 기가 막힌 그림들이잖아. 여기 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탁 하면 그 분위기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튜디오를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그림 하나로 충분히 우리가 멋지게 할수 있다. 그럴 때그 성도들은 저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저기를 보는 순간 목사님과 이렇게 되면서 소위 헐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이런 스튜디오 제작, 스위처, 지금 스위처 뭐 주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 뭐 여기서 이제 뭐 성도님이 뭘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또뭐 다른 데가 한다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 간단한 작동을 다 해결했잖아요. 이거를 신호 보여서, 야, 집사님, 여기 좀 바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방송사고에. 나중에 잘라내야 돼.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파워포인트를 한다라면 파워포인트 탁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릭만 하면 다음 장에 넘어간다. 이게. 파워포인트 그렇게 하잖아요. 클릭으로. 뭐, 포인터로 해도 되고. 포인터로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스튜디오를 이쁘게 하자. 모든 목사님이 만드는 스튜디오 같이 만들 수가 하면 다 달라져. 여기 작업하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카메라맨이 없잖아요, 지금. 저기 카메라 다 저기다 들었잖아요. 만약에 저렇게 한 다섯, 여섯 개 카메라를 스튜디오에 놓으려면 이 앞에 모니터 놓을 공간이 없어요. 저쪽 컨트롤 방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배치를 해서 서너 개의 카메라를 다 넣을 수가, 여기 뭐 다른 토의 하시는 분이 오든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카메라맨, 운영자, 프로덕션 스위치 없잖아요. 여기 지금 무슨 버튼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오는 사람 마우스만 알면 돼. 예? 근데 교회 가서 그 성전에 있는 방송하는데 방송실 가봐요. 아유, 이거는 집사님 불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없어요. 아까 얘기한 TD, 이것을 스위칭하는 작동자, 프로덕션 하는 PD 다 없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혼자서도 할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장 리포터, 야, 그 미국에 있는 성도님 좀 나오라 그래봐. 줌으로 연결해 나오. 이 아나운서 연기자, 이 모든 게 하나로 되는 문화를 만든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게 다른 데서는 지금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방송국 한다고 오라고, 업체를 다 오라고 그러면 다 저런 장비를 팔던 사람이 우르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전달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술개발하고 저 대리점 이런 사람 몇 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들어간 데들은 혁신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몇 개, 한 6개 정도 교회에서도 뭐 보내드렸지만은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왜냐면 저녁 때 무슨 뭐 청년회 모임, 뭐 목사님들 한 8분 계시는데 다 시간별로 우리는 뭐 주부들하고 하는 시간 10시에, 누구랑 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기도 그러면 집사님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되는 이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장비 하나 들어가면 돼요. 모니터 크면 더 좋고. 작으면 여기 책상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우리 아이스도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소프트웨어가 좀더 하이냐. 이건 이제 아주 높은 사양이죠. 뭐 이건 작년에 7천이네요. 7천이죠. 5천은 조금 더 쉽게 돼 있고. 지금 저 온누리는 다시 5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온누리 말고 안성교회. 근데 이게 이제 안중교회. 안중교회 그거하고 또저 오산평택교회도 이제 그 성전에도 쓰고 목사님 방에 400으로 쓰고 계시네. 옛날에 이렇게 이제 장비 운영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셀프로 다한 거죠. 저는 이제 이 대목 여기서 현재 강의하는 방식을 우리 장비로 이렇게 전송했을 때, 이 교실에 보는 거하고 이 교실에 보는 게 누가 나냐? 또이 교실이 아니라 핸드폰 보는 사람이 강의 이해하는 거 누가 나냐? 저는 이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아예 그럼 여기서 이 장치를 해라. 이 안에 교실에서도 우리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교실은 공동교실이 된다. 이 장치는 이걸 막 세트 바꾸고 막 이런 거는 약간 이제 한 일주일 연습하고 막 만들어 보시면 되지만 쓰는 사람은 아무 알 필요가 없어요. 포인터가 막 갖고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들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뭐 해서 여기 다 집어넣은 거죠. 모든 걸.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런 교실을 지금 하라고 해서 이제 카이스트에도 지금 뭐 이제 다음 주에 뭐 총장님 모시고 또 오프닝도 하고 뭐 역사상 대단한 거죠. 우리는 뭐 만들고 하던 거지만 거기서는 이걸로 지금 서울하고 수업 한번 하겠다. 이 가슴 벅찬 얘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야 재밌고 신나네 이렇게 딱 나왔다.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진짜 편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 수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그 의미가 있다. 네. 저희가